발견의 즐거움, TVN 인사이트. 우리가 가끔 부모님부터 그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공부를 잘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면 우리가 뭐든지 하여튼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하나 있어요. 그냥 착하면 돼. 근데 대한민국 모든 딸이 다 착한가요? 아니요.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그죠? 예. 뭐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 집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. 큰 딸을 먼저 볼까요? 예. 이름은 성보라예요. 예. 이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골목 최강 미친년이라고 돼 있네.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한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. 서울대니까. 왜 그럴까요? 공부를 잘해서. 서울대서. 공부를 잘해요. 에스텔 다녀요.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. 자, 둘째 딸은 어떨까요? 성덕선입니다. 사실 이보다 훨씬 이쁜데, 그죠? 특공대,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. 언니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. 내가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난 공부를 못해. 거의 바닥이에요. 네. 막내를 보니까 막내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얘는 아들이야. 얘는 고져 먹어. 네.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난 착해야 됩니다. 난 양보해야 됩니다. 아... 배려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잃을지도 몰라요. 착한 친구 컴플렉스 혹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, 우리?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. 요 괄호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. 권수영은 참 착해요. 권수영은 잘 못 참는 성격이지요. 뭐가 더 어울리는지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 그런 얘기죠. 주로 어디에 해당하세요? 왼쪽. 이쪽에? 잘 못 참고 평판 나뉘고 다 잘 내고 대단한 분들 오셨네요. 뭐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가까울 것 같아요? 왼쪽. 아, 다 왼쪽이죠. 덕선이 한번 살펴볼까요? 덕선이 어떤지? 착해요 안 착해요? 착해요. 엄청 착하죠. 네. 아까 그랬잖아요. 착함을 승부한다고. 친구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? 좋아해요. 친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. 어른들도 다 좋아해요. 저도 좋아하고. 덕선이는 화를 한 번도 안 내요. 가끔 화를 내요. 가끔은 내요.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은 덕선이 화내는 장면을 가끔 보셨어요? 안 보셨어요? 있었어요. 보셨죠? 네. 덕선이는 무조건 화를 참아내는 성격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네. 잘 오셨습니다. 아니, 뭐랬어. 잠깐만 기다려. 3개 뽑고 잠깐만 기다려. 자, 이번에 이제 우리 둘째 딸 생일 파티. 자, 하나 둘 셋. 생일이라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.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왜 맨날 내 말을 안 듣는데? 내가 언니랑 생일하기 싫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. 원래만 같이 하고 내년부터 따로 해줄게. 맨날 나만 콩자반 주고 나도 콩자반 싫어하거든. 자, 요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. 아무도 그 분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. 얼음땡이 돼요. 여기서 마냥 아빠가 이야 너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뭐 네가 공부를 잘해 뭘 잘해 말이지 에? 소리를 질렀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그 다음부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. 지금 덕선이가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. 화만 내는 게 아니에요. 얘가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. 나도 계란을 많이 좋아하거든.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사랑받는 딸이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내가 되게 비참하겠죠. 되게 부족하게 느끼겠죠. 근데 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. 드러내면 어떨 것 같으냐면 거부될 것 같아요.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수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럼 못 드러내는 겁니다. 덕선이가 아주 제대로 마음먹고 드러낸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못 드러내는 게 온건파 감정이에요. 자, 어떻게 이 온건파 감정을 자유스럽게 이제는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을까, 덕선이는.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.
우리 덕생이 생일 축하한다. 어미 그러잖아. 그냥 벌써 초가 18개요.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? 아빠, 엄마가 미안하다. 잘 몰라서 그래.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. 아빠도 아빠가 처음 있기. 그렇게 우리 딸의 조카 봐줘.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건 알았지. 눈물 날라고 나요. 네. 이 성동일 아버지 정말 대단하죠. 네.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욕구와 이 서러운 감정을 받아주는 첫 번째 장면인 거죠. 아마 이때 이후로 덕선이는 달라졌을 거예요. 내가 내 주장을 해도 괜찮구나.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. 그래서 덕선이는 착하면서도 당당한 친구로 살 수 있게 된 거죠. 친밀한 관계 세 줄이 아니라 두 줄짜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상담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.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줍니다. 조건부적으로 가족한테 주변 사람에게 수용당했던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바와 그 안에 있는 무너진 감정, 내가 관계 욕구가 무너져 생기는 이 온건파 감정을 잘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. 주의할 게 있어요. 두 번째 공감이라고 써 있는데 공감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. 그러면 아까 소리를 빡 질렀는데 에? 거기 아버지도 소리 질렀어요. 성동일 아버지도. 이야 너 어따 대고 말이지. 에? 이게 뭐 어? 공부도 못하는 게 에? 이 정도면 에? 감지덕지지 말이지. 뭘 새로운 케이크를 원해. 라고 화를 냈어요. 두 사람이. 에. 공감이죠. 둘 다 분노와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. 이걸 어떤 바보가 공감이라고 그러겠어요. 이건 공감이라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. 이 강경파 감정 두 가지가 만나는 거는 시그널끼리 만난 거예요. 오히려 덕선이가 수용하고 아버지를 토닥토닥 해주는 경우도 생기겠네요. 예,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덕선이가 아버지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내가 아빠에게 내가 착한 딸로만 있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해도 내 서러움을 드러내도 아빠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담 장면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본 거죠.